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가져온 강의는요. 코로나에 꼭 해둬야 할 연습입니다. 코로나 참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심각한 이 상황 참 걱정이 크고요. 저도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정말 지금 매일 연습장에 가셨던 그런 많은 색소폰 매니아 분들도 지금 집에 계시고 내가 악기를 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색소폰은 불기는 해야 되는데 이 색소폰 실력이 내가 원래 했던 것보다 점점 더 못해졌으면 어떡하지? 아, 그 생각만 하면 슬럼프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여서 할 수 없었던 연습, 내가 집에서 내가 작은 소리로 그래도 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실력들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연습 방법 다섯 가지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개명창 연습입니다.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악보를 보시던 반주기를 보시던 그거를 불 수 없잖아요. 하지만 부는 것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악보를 내가 읽는 연습인데 그 읽는 이 음을 하나하나 뭐 도시라솔 미솔라도시라솔 이렇게 개명을 읽는 연습은 악기를 불지 않아도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명창 연습을 꼭 해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개명창 연습을 왜 해야 되냐면 개명창을 읽음으로써 그 악보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그 악보를 세밀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들을 개명으로 연습을 잘 해놓고 악기를 불 수 있을 때 불게 된다면 굉장히 향상된 연주 실력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이 개명창 연습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것은 사실은 내가 연습장과 색소폰 연습을 하는 어디 연습실이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연습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TV 보다가 아니면 그냥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도 충분히 책상에 앉아서도 어디서도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색소폰 연습실에 가가지고 하는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이 딱 그 연습을 하실 때다. 내가 악보라는 것을 빨리 읽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개명창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작은 소리라도 내가 좀 색소폰 소리를 낼 수가 있다면 악기 본체 전체를 껴가지고 소리를 내시지는 마시고 요 넥만 가지고 색소폰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커요. 그쵸? 그러면 요 손으로 이 엄지손을 약간 이렇게 잡고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약간 뮤팅을 하셔가지고 소리를 좀 잡아주셔서 내가 계속 좀 이렇게라도 부르셔야 돼. 근데 얘를 풀러버리면 소리가 크려 나요. 너무 크니까 끝에를 확 막지는 마시고 호 좀 바람이 통하도록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냉 연습을 해주시는데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앙부시어가 기억을 합니다. 아, 색소폰 소리 어떻게 내기로 했지? 이 느낌만 나면 본체 꼈을 때 금방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연습조차 하지를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것은 하루에 10분 또 내지 5분 정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좀 시끄럽다면 잠깐 그 차에 가셔가지고 주차장에서 내기라도 불 수가 있으니까 악기 전체 꾸기면 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넥만이라도 빼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스케일 손가락 연습입니다. 지금 집에서 연습을 하시는데, 지금 연습을 할 수가 없는데 스케일은 연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애드립이나 뭐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오브리카토나 이런 것들 넣기 위해서 되게 많은 스케일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오브리를 할 거야, 뭐 애드립을 넣을 거야, 오브리카토를 넣을 거야 할 때 다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스케일이랑 무슨 스케일 연습하시고 여러 가지 패턴 연습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거를 막상 색소폰을 불려고 할 때는 되게 뭔가 내가 진짜 막 연주곡이나 이런 거 잘하려고 막 그런 연습하는 거지 스케일 연습을 막 하려고 그러면 막상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연습은 지금 내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을 때 또는 내가 지금 그러한 환경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스케일을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소리를 내지 말고 그러한 악보를 뭐 구매를 하시든 어디서 구하시든 그 악보를 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손가락을 연습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천천히. 도, 시 메이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쥐 메이저,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샵, 솔. 요런 식으로 해서 스케일 연습을 뭐 펜타토닉이나 메이저, 마이너, 반음 스케일 이 손가락이라도 천천히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손가락만 눌러서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이 손가락을 눌러가지고 이게 되나? 이 손가락 눌러가지고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꼭 그렇게 좀 연습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다. 아니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본인 그 실력에도 향상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강의는 텅잉 연습인데요. 텅잉 연습. 텅잉 연습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냉 연습을 할 때 텅깅 연습, 이 혀로 투투투투투 하는 이 텅깅 연습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텅깅 연습을 안 하시게 되면 혀도 굳고요. 그 다음에 이 다시 돌아오는 게 진짜 좀 되게 짜증나고 막 잘 안 돼요. 이 텅깅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연습은 아니더라도 냉 연습과 텅깅 연습이라도 이 연습은 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텅깅 연습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연습은 사실은 연습실에 가지 않아도 내가 차에서라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라도 텅깅 연습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10분, 하루에 10분인데 그 10분의 시간이 없어서 악기를 못 푼다. 그거는 좀 그쵸? 할 수 있기 때문에 텅깅 연습, 냉 연습 이것은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텅깅 연습 우리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악기를 다 세팅하고 하지 않아도 냉만 갖고서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꼭 텅깅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습할 수 있는 것은 악보에 기교를 넣는 연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악보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악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이걸 악기를 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집에서나 이럴 때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연습보다는 내가 이렇게 악보에 체크를 하는 연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보라는 것을 딱 펼쳤을 때 여기에다가 어떤 꾸밈음을 넣을 건지 어디다가 기교를 넣을 건지 어디다가 애드립을 넣을 건지 어디다가 비브라토를 할 건지 어디서 숨을 쉴 건지 그런 것들을 악보로 이렇게 표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 혹시나 내가 레슨을 받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봤는데 내가 지금 잘 넣냐 아니면 조금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이러한 연습들 그러면 내가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수십 곡의 곡들을 미리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보의 기교를 체크하면서 넣는 연습 이것은 제가 봤었을 때는 아주 좋은 이제 집에서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직접 될 수 있으면 손가락이나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에 꼭 해둬야 할 연습이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면 좀 코로나가 좀 괜찮아질 쯤에 내가 다시 연습장에 나가서 내가 다시 연습을 할 그럴 기회가 온다면 그래도 내가 기존에 그러니까 아예 안 했던 것보다는 기존의 실력에 가까운 그러한 실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